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하는 그런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 그나마 이 두 개가 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는 이제 기타 용어 정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 잡다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의 단어 뜻만 알면 되는 정도고, 그나마 내용이 있는 건 조금 이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제일 먼저 부동산 이용 활동부터 나오는데, 이 부동산 이용 활동은 중요도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제 1절은 10분의 1이에요. 이거 어디까지 있어요? 370조까지 있죠. 자, 요거는 10분의 1인데 단어 정리 조금만 해보면 되는 정도니까. 일단 365쪽에 집약도라는 단어 있죠. 그 집약도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 이거는 잠깐 그냥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이용 활동. 이거는 10분의 1. 저기 집약도라는 단어는 노자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자토. 노자토 많이 얘기했었죠. 노동자본토지 해서 노자토. 요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 하고요. 집약적 이용은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집약적이 되겠죠. 층수가 덜 올라가면 조방적이라 그래요. 집약적 이용이다. 이런 거는 조방적 이용이다. 이런 단어 뜻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입지 잉여와 한계 입지 이런 말 있죠. 입지 잉여라는 단어는 입지가 뭐예요? 입지. 이거는 위치란 뜻이에요. 요거는 이익이란 뜻이죠. 남는 거.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뭐 이렇게. 위치가 좋아서 남는 입지입니다. 우리의 그 표현을 할 때 목이 좋다 그러죠. 길목이 참 좋다. 목이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한계 입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거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중요도가 높다 보시면 돼요.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자,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 그 원인은 직주 분리는 도심의 고지가요.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은 살기가 좀 벅차고요. 그리고 도심 환경도 악화가 돼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야 돼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들어올 수가 없죠. 교통이 발달해야 이제 외곽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직주 접근. 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들 나가서 들어오게 되면 안으로 들어올 때 교통 체증이 발생하죠.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그것도 막 엄청 불편하죠. 그리고 도심 환경이 또 개선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직주 접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결과로서는 직주 분리의 결과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은 빈마을이 돼요. 빈마을, 공동화. 그래서 텅텅 비죠, 도심은. 그리고 외곽은 어떻게 해요? 외곽은 침상도시.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다음에 직주 접근의 결과로는 도심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도심으로 들어오면은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고층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쪽에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런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 그러니까 낡았던 곳이 재개발이나 되면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요. 회춘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그 스프롤 현상 있죠. 스프롤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된다. 그 원인은 뭘까요? 스프롤 현상의 원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무질서가 확산되는 거고, 원인은 2번에 있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도시계획의 부재 또는 부족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지정해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이게 이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한 거죠. 자, 개발 제한구역을 지난번에 그 뜻을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공법에서 개발 제한구역이란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했잖아요.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그게 이제 스프롤 현상을 막는 거죠. 또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 안전 보장상,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있었죠. 그 세 가지. 다음에 넘어가시면 스프롤 현상의 유형. 뭐 이거는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 저밀도 연쇄개발 현상 이런 것들은 적정한 수준보다 밀도가 높으면 고밀도, 적정한 수준보다 밀도가 낮으면 저밀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지적 현상 이런 말 있죠. 네, 비지가 그 한자가 날비자 땅지자예요. 날비자 땅지자. 이게 이제 그 비지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먹는 비지국 말고요. 지금 갑자기 표정이 먹는 비지국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뭔가면은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자 A라는 나라가 있는데 B라는 나라 안에 A 나라 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나라를 비지국이라 그래요. 특히 이게 적국일 때 문제가 돼요. 적국일 때 적국 또 국이 예전에 독일 있죠. 독일.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옛날에 동독 서독 있었죠. 베를린이 베를린 장벽 무너졌잖아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했잖아요. 그 동베를린 서베를린 할 때 베를린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아니에요. 베를린이 여기 있었어요. 베를린이 여기 있었다고요. 동독 땅 안에 베를린 시가. 그러면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되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 이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 장벽 넘어가는 거죠. 저쪽 넘으로 서독 땅으로. 아시겠어요? 여기였죠. 여기 베를린이 서베를린. 모르셨구나. 모르셨구나. 그 당시에는 이 서독이 비지국이었다고요. 비지국. 지금은 이제 통일됐으니까 관계없는데. 자, 그래서 이 비지적 스프롤 현상은 여기 도시가 있으면 건너뛰는 거 이렇게 이러면서 찔끔 개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지적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래요. 개구리 띔뛰기처럼 됐나요? 자, 그게 비지적 스프롤. 다음에 스프롤 현상의 특징에서 그 특히 4번 지문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스프롤 지대의 집값 수준은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의 경향이 있다. 땅값이 대체로 낮을 수밖에 없죠. 무질서한 거니까 땅값이 낮습니다. 다음에 침입과 계승 있죠. 자, 여기서 침입은 의의를 침입의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침입이란 어떤 이용 주체 또는 토지 이용 형태의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개입되는 현상을 침입 그래요. 보통 주거지역에 상업용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업지역에 주거용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지역에 상업용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침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점점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죠. 이렇게 바뀌어 가서
완전히 상업지역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을 계승이라 그래요. 침입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는 거요? 계승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주거지역에 상업용이 침입하게 되면은 집약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이런 침입을 확대적 침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슨 침입이 나타나는 거요? 확대적 침입이 나타나요. 이런 정도예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한계지 집값법칙 있죠. 한계지 집값법칙,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택지 지역이에요. 택지 앞에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택지 하면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건물 지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게 택지 지역이에요. 주상공. 그러니까 요 택지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에 벗어나면은 농지 지역이나 임지 지역 되겠죠. 택농임 하잖아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걸 한계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한계지. 한계지 집값 법칙 하죠. 자, 땅값이 보통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그러다가 자, 여기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여기까지가 택지, 택지. 여기는 농지, 임지 이렇게. 자, 그러면 한계지가 여기 안쪽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계지, 한계지. 한계지 땅값에서 농지, 임지가 뚝 떨어지죠.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단절 집가라 그래요. 단절 집가. 끊어져 있죠, 여기. 이런 걸 단절 집가 현상. 됐나요? 그러겠죠, 대부분. 택지. 그래, 명색이 택지잖아요. 예, 바깥에 있어도 명색이 택지이기 때문에 농지 임지보다는 가격이 예,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보시면은 이 특징이 동그라미 1번에서 이건 뭐 한 번 정도만 설명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설명 안 드립니다, 이제. 예, 이거는 뭐 10분의 1인 정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 한계지는 해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단절 집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한계지 집가와 도심부 집가는 상호 무관하지 않고,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는 관계 있다면 서로 관련을 자꾸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심의 집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외곽 집가가 싸다고 느끼겠죠. 그럼 사람들이 외곽으로 오겠죠. 그럼 외곽 땅값도 올라가겠죠. 또 외곽 땅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도심 땅값이 싸게 되면 또 도심에 토지를 원하게 될 거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 얘네들 도심에 있는 토지와 이거는. 근데 한계지 상호 간에는 어때요? 이 한계지, 이 한계지, 한계지 상호 간에는 대체 관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한계지 상호 간에는 대체 관계.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 4번. 5번이 뭔가면 5번.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택지용이 먼 거리로 연장된다. 자가는 자기 집이고요. 차가는 빌리는 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도심에 직장을 두고 이 출퇴근을 한다면은 빌린 집이라면은 집을 얻을 때는 굳이 먼 거리까지 가서 얻을 필요는 없죠. 자기 집이라면 멀어도 어쩔 수 없이 좀 다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가 차가보다는 더 먼 거리로 연장된다, 이렇게. 다음에 그 밑에 집가 구배 현상이라는 거 있죠. 집가 구배 현상은 집가 기울기 현상, 이렇게 하면 돼요. 집가 기울기. 이렇게. 집가 기울기 현상, 집가 구배 현상이요. 여러분들 혹시 구배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화장실. 화장실. 예. 화장실에, 이게 이제, 기울기가 적당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잘 빠지죠. 예, 그리고 낙상도 없고. 너무, 기울기가 너무 심해버리면은, 약간만 미끄러워도, 넘어지겠죠. 예. 그렇게 심한 기울기가 아니면서 수채구멍으로, 기울기가 제대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수축구멍은 저기 있는데 저기가 또 높아버리면 물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구배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기울기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적 불명의 단어예요. 예, 이게 왜 어른들이 고바이라 하는 거 있죠. 고바이. 고바이가 심하다. 경사가 심한 거 고바이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일본 말인데. 들어본 적 있죠? 고바이. 고바이. 구배가. 구배. 예, 근데 이게 물매라는 순 우리말이 있어요. 물매. 예, 순 우리말 얼마나 이뻐 이거. 이런 거 쓰면 되는데. 물매. 아니면 기울기라든가. 기울기도 있고. 기울기. 물매.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여기. 됐죠? 예, 소도시의 이런 현상을 말해요. 소도시 있는 이런 현상.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개발인데요. 자,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제 일단 앞에 단어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72쪽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일단 조성에 의한 계량, 건축에 의한 계량, 자,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3번은 이제 참고로 보는데, 그 시험에 두 번 정도 언급은 됐어요. 한 번은 정답 지문으로 등장했고요. 한 번은 정답 지문이 아닌 것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냥 단어 뜻을 묻는 정도였어요. 예, 이거 몰라도 뭐 합격하는 데는 뭐 별로 지장이 없도록 출제는 됐지만, 예,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개발하면은 그 이제 조성도 있고 뭐도 있어요. 건축도 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토지를 분류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 분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는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생산 목적으로 또는 보존 이렇게 세 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생산하는 거는 이제 농림 지역. 요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거는 도시 지역 했잖아요. 자, 그럼 도시 지역 개발한다는 건 어떤 용도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이나 어떠한 용도든 건물 지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뭘 하겠다는 얘기야. 거기에다 뭔가를 짓겠다 이 소리죠. 그러려면 일단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토지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지 조성. 그죠? 그런 후에다 뭘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이고 이것도 개발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택지 개발이에요. 택지 개발. 그죠? 택지 개발. 개발된 택지 위에 건물 짓는 거. 이거는 공간을 만든다 그래요. 공간 창조. 요거는 토지 자체를 개량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토지 자체를 개량. 요거는 공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그 두 가지 건축에 의한 개량은 공간 창조 이렇게 되죠. 건물 짓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괄호 3번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자, 여기도 조성 들어가 있죠.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조성,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까지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개발이라고 하죠. 맞나요? 개발이 뭐예요? 지금 조성, 건축, 그 다음에 뒤에 공작물 설치도 있잖아요. 근데 건축 말고도 더 있죠.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것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 말고 이 말이에요. 새로 짓는 거 말고 새로 짓는 거 말고 기존의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으로 보는 거죠. 개발 법령상으로는 용도 변경 여러분들 혹시 이 공법에서 이거 나가셨나? 진도? 진도 나갔어요? 용도 변경? 네, 건축법에서 안 했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거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 건축물의 그 분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 변경 이런 거 그것도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373쪽에 주체에 따른 분류 있죠. 네. 시공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시공은. 자, 예를 들어서 그 개발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인데 제가 이런 행위를 해요. 대수선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하잖아요. 이럴 때 제가 경우에 따라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예, 일부를 이렇게 요건 네가 좀 하고 요건 네가 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만 하는 그 시공 담당하는 그거는 개발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예, 이 제가 개발하는 거 제가 개발하는 건 제가 개발하는 거고 시공은 딴 사람한테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 시공은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발은 제가 하는 거 제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개발업자라고 할 때도 제가 개발업자지 그 시공하는 사람은 개발업자가 아닌 거예요. 일만 맡아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개발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공영개발의 1섹터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정부가 개발하는 거는 1섹터 특별한 것도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섹터가 뭐 2섹터 2섹터는 민간개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이제 1섹터는 그렇게 이제 일단 뜻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이제 민간 개발은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그 민간 개발의 유형에 자체 개발 사업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등가 교환 공사비 대물 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다음에 사업 위탁,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여러 가지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데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자면 토지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금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토지, 자금, 노하우 개발을 하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 셋 모두 한 사람한테 있으면 어떻게? 셋 모두 한 사람한테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자력 개발. 자력 개발 뭐라고 돼 있어요? 자체 개발. 이거는 이 방식은 토지소에 사업 기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행태.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자, 근데 거기에 건설은 나에 보시면 나의 둘째 주네. 건설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또는 건축 직접 건축 또는 도급 발주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도급 발주 이게 시공이에요. 시공 도급 발주할 때 그 도급 발주가 내가 직접 개발을 하더라도 그 시공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개발이다? 자체 개발이에요. 자체 개발 아시겠죠? 그런 의미 자체 개발.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 뜻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 있죠. 자,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은 이건 자체 개발이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요거 말고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함께 한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한 사람한테 다 없는 거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개발업자가 여기까지 해요. 개발업자가
개발업자가 여기까지 여기 요 두 가지를 토지 소유자는 뭘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대체로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을 하거든요. 예, 등가 교환도 이런 그런 측면이에요. 등가 교환은 토지 소유자 토지를 대고 그다음에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대죠. 그러면 이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토지 가액이 4억이에요. 예, 건축비가 6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이제 시행을 한 후에 그 결과물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4대 6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금을 4대 6으로 나누거나 또는 이 면적을 몇 대 몇으로 나누거나 4대 6으로 나누거나 예, 그래서 키워드는 등가 교환 방식의 키워드는 그 비율이란 단어예요. 비율. 등가 교환 방식은 비율. 비율에 기초하여 나눈다.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근데 밑에 공사비 대물 변제액은 뭐겠어요?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뭐로 준다? 물건으로 준다. 이면 대물 변제액. 요 중에 몇 개를 준단 말이에요. 요 중에. 그러니까 요 4층까지는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그죠? 가능한 얘기죠. 뭐 이런 것도 있더만요. 그, 건설회사한테 자재를 납품한 회사 있죠. 자재회사. 자재회사가 납품을 하는데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을 때 그 아파트 몇 채를 받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직원들 월급 못 받아가지고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월급 못 주잖아요. 대신 뭘로 주는 거예요? 아파트로. 도대체 얼마나 월급을 밀리면 아파트를 줄까요? 몇 년 밀리는 거예요? 몇 년 밀리면은 그 뭐 차라리 아파트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받고 난 후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예, 물건으로 주는 게 대물변제액. 간단해요. 그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있죠. 이건 뭘로 주는 거예요? 공사비를 분양되면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거. 분양 수익금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 돈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분양되면 그 수익금으로 준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그 밑에 E와 F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이렇게 되죠. 자, 그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대요. 개발업자는 뭐만 제공하는 거예요? 노하우만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가져가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가져가고 그리고 이 사업 명의는 당연히 누구 명의로 진행이 돼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는데 이건 뭐 당연히 토지 소유자 명의예요. 근데 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자, 이 토지 신탁 방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가 좀 특별한 거니까. 토지 신탁 나오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의를 형식적으로 이전해요. 예, 토지 소유자 명의로 돼 있던 거를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예,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실질적으로 누가 갖고 있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다가 넘겨요. 그럼 이제 명의가 누구 명의로 넘어왔어요?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왔죠. 그럼 신탁회사가 여기에다가 자금과 노하우를 다 투입하는 거죠. 자, 이건 누구 명의로 진행돼요? 신탁회사 명의, 신탁회사 명의. 신탁회사 명의로. 자, 그리고 개발되면 이제 자기네 수수료하고 이거 다 이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그 건물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공사비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회수를 해야 되겠죠. 뭐 저당 대출을 받든가 뭐 해서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줄 때에는
이제 분양형이 아닌 경우예요. 분양형. 개발하잖아요, 지금.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버리면은 각각이 다 구분 소유를 해서 가져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수익금으로만 가는 거고, 예, 다시 형식적으로 갔던 것이 다시 돌아올 때는 임대형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 분양하지 않고 세를 놨으면은 예, 다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분양을 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수익금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탁형 했고요.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다음에 예, 그 376쪽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투자자 모집형 있죠. 투자자 모집형은 그 옆에다가 신디케이트라고 써놓으세요.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 나중에 이제 신디케이트 할 때 함께 하게 되니까 그거는 투자자 모집형 신디케이트. 요거는 자금을 부족한 자금을 모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 있죠. 마지막에 있나요? 마지막에 예, H의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컨소시엄이란 말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컨소시엄. 자, 요거는 예, 둘 이상의 회사가 연합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연합법인. 연합법인. 그러니까 그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설계를 잘해요. 설계. 어떤 회사는 시공을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시공을 잘한다는 얘기는 하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부실이 별로 없어요.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잘하는 회사는 그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거 사람들이 쓰기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예, 이 배치 같은 거 잘하는 거죠. 예, 그 시공을 잘하면 하자가 없고요. 예, 그리고 요거 분양을 잘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분양을 잘하는 회사. 자, 이런 회사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힘을 합쳐서 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래요. 이러면은 예, 굉장히 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도 예,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에요.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환지 방식 있죠. 요거는 이것도 이제 단어들만 알면 돼요. 공법에 나오죠. 땅 교환하는 거. 그다음에 전면 매수 방식은 매수 수용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공법에 나오고요. 다음에 3번의 혼합 방식은 뭐겠어요? 1번과 2번을 예, 합한 거예요. 예, 그게 혼합 방식이고요. 예, 신탁 개발 방금 했죠? 토지 신탁, 이게 신탁 개발이에요. 토지 신탁이 신탁 개발입니다. 예, 다음에 너무 신개발은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예, 다음에 재개발은 일단 보지 마세요. 이거는 예, 지금 이게 개정됐죠.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예, 보지 마시고요. 예, 정비 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 있죠. 예, 요거는 보지 마시고 B만 보세요. B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있죠. 예,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이게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전이라는 단어 옆에 써놓으세요. 보전은 현상 유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입니다. 수복은 그 옆에다가 복구 해놓는데 복구. 계량과 철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계량은 확장 개선 첨가 여기 요 체크해 놓으면 되죠. 계량에서는 그 확장 개선 그 뒤에 첨가 이런 단어 있죠. 예, 그거 체크하면 돼요.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존이 현상 유지다. 그럼 수복은 복구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379쪽에 B에. B에 보존, 가의 보존 있죠. 나의 수복. 그 보존이 현상 유지인데, 현상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노후화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노후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노화된 거를 현상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단어의 의미가 노화된 걸 현상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겠다, 보존하겠다 얘기는 노화 아직 된 것이 없어요. 된 것이 없는데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될 거를 방지하겠다 이 소리 나의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수복, 복구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구시킨다는 얘기는 노화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를 복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를 복구시키는 건 이건 철거지, 철거. 그러니까 철거가 아닌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대로 놔두고 뭐만 복구시킨다?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시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단어의 뜻만 알면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어려워요. 그다음에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도 그 유형개발, 무형개발, 복합개발 이렇게 있죠. 유형개발, 무형개발, 복합은 유형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으면 유형개발, 무형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으면 무형개발, 복합개발은 둘 다 나타나는 거. 됐나요? 자, 거기에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무형개발을 뭘 무형개발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농지 지역이던 곳을 도시 지역으로 도시 계획을 변경 고시하면 땅값이 바로 올라가 버리죠. 실제로 건물을 짓기도 전에 땅값은 올라가 버리죠. 그런 것들을 무형개발이에요, 무형개발. 아셨죠? 자, 그 정도면 되고요. 380쪽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이거는 앞글자 따서 순서만 알면 돼요. 아예 부탁 근검마 해가지고.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381쪽에 그 끝부분에 있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수요일. 연휴가 목요일부터죠? 연휴가 목요일부터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